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나주시청 소속 장거리 선수 임경희입니다. 저는 제가 38살에 은퇴했거든요.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,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경보 선수로 전환을 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뛰는 체력이 돼야지 그 경보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단 3년 동안 쉬었던 기간이 있거든요. 체력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경보로 전환하는 시점을 두려고 뛴 걸 시작했는데, 생각보다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몸이 회복되는 바람에, 네, 그래서 경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운동을 다시 은퇴해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. 제가 원래는 마라톤을 했었거든요. 마라톤은 길게 좀 참아가야 되고, 뭐 근성, 뭐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, 이거는 조금 더 한계를 한 번씩 더 느끼고, 나의 제가 안 되는, 왜냐면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뭔가 그 더 빨리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이겨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. 힘들지만 그 생각한 기록에 맞는 훈련을 했을 때 오는 성취감, 그게 굉장히 행복했어요. 네, 저는 이제 다만 그 루틴이 있다고 하면 그 좀 깨려고 해요. 왜냐면 상황이라는 게 항상 그게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너무 인지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면 좀 그거에 대해 좀 많이 의지할까 봐 좀 그걸 많이 깨려고 해요. 제가 그날 뭐 하얀색 양말을 신고 하얀색 머리띠를 했다. 그럼 그 다음 시합엔 다른 색깔, 다른 옷,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입으려고 해요. 경보에 대한 사람들이 뛰는 게 잘 안 되는 선수들이 뭐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상을 5천만 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경보가 조금은 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그 자체로 조금 선수들이 많이 이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뛰는 것도 되지만 경보도 할 수 있다. 뭐 이게 거의 이게 뭐 경보는 뛰는 게 안 돼서 선수들이 전환하는 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선수도 이렇게 바꿔서 계기가 되고 싶은데, 솔직히 된다고는 솔직히 못하겠지만 이제 최선은 다해보고 싶어요. 도쿄올림픽까지가 제 꿈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전에 제가 은퇴를 해서 이제 경쟁하는 게 싫었었어요. 근데 이제 뭔가 올림픽을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 권유하신 감독님 때문에 그럼 시작해보겠다고 용기를 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꼴등에도 솔직히 괜찮았거든요. 첫 시합도. 출산하고도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인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엄마도 할 수 있다. 좀 그런 희망이나 좀 그런 아이콘이 좀 되고 싶었어요. 네, 나주시청의 임경희였습니다.